월남에도 갔다 왔죠. 월남전도 갔어요? 평양도 가시고 월남. 그러니까 월남전도 진짜 그때 월남에 가서 공연했을 때 군인한테는 단비야. 생명수야. 네, 월남전이 이제 터지고 우리 군인들이 정말 우리 한국군들이 가서 고생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 전쟁에 나가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모르니까 가장 기쁜 일이 자기가 보고 싶은 연예인이 와서 그 연예인하고 사진 찍으면 그 사진을 영원히 자기 침대 옆에 걸어놓으면 그게 유일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해요. 군인들한테 누가 왔으면 좋겠냐.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가거든요. 거기 전시잖아요. 17, 18 제 나이에 한 번은 아버지께서 국방부에 호출당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계속 거절을 한 거예요. 그렇지, 어린 미성년자를 어떻게 그 위험한 위험한 전시에 보내느냐. 그런데 하춘아는 대한민국 딸 아니냐. 우리 대한민국 아들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고 있는데 그 위문하러 가는데 그거 못하느냐. 그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미성년자니 보호자를 하나 딸려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왜냐면 거긴 전시라서 보호자가 못 따라가요. 전화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좋습니다. 보호자 붙여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니까. 그래서 언니가 그때 대학을 다녔는데 마침 방학이라서 언니가 이제 저 보호자로 따라갔었죠. 푸른 물에 짤랑대며 춤춘다 불러라 샌프란시스코야 태평양 로맨스야 나는 야 꿈을 그 월남에서 며칠 얼마나 한 달 전쟁터 한 달은 작은 거예요. 봐요. 비둘기, 백마, 청룡 여기에 다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공연이 많지요. 뭐 예를 들어 이틀 걸러서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근데 울지? 우는 것도 우는데요. 공연하면서도 이렇게 포탄 소리를 들려요. 멀리서 들리죠. 그다음에 그 저녁에 새벽이면 그 막 포탄 소리가 들려요. 그럼 자다가 또 막 깨어나고 그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는데도 무섭더라고요.